공동묘지의 미스터리, 신기한 이야기, 서프라이즈. 2009년 멕시코 과달라에서 늦은 밤 공동묘지를 촬영하던 한 프로그램 제작팀은 한 무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찍히지 않는 카메라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녹음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위치한 산타폴라 판테온에 있는 공동묘지는 1848년에 지어졌습니다. 호세 후 스토코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명인들의 묘지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무덤은 시신이 든 관이 지상에 위치하고 4개의 기둥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는 수많은 물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을 확인한 결과 1882년 5살의 심장마비로 사망한 나치토라는 아이의 무덤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나치토를 산타 폴라 판테온에 매장했는데요. 그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매장했던 관이 밖으로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관을 매장했지만 그 후에도 관은 다시 땅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무려 9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의아해 했는데요.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무덤을 파는 사람이 목격되지 않아서 누군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뱀파이어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담으로 이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뱀파이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마을에서 동물들이 피 한 방울 남아있지 않은 사체가 발견되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었습니다. 그 후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 돈 호르헤라라는 남성 뱀파이어인으로 밝혀져 생매장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런데 뱀파이어가 생매장당한 그곳에서 나무가 자라났고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긴 주민들은 나무를 잘라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가 솟구쳐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뱀파이어가 묻혀있다는 곳이 바로 이 공동묘지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뱀파이어가 나치토의 시신을 해하기 위해 관을 꺼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을 열어 시신을 확인한 결과 시신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놀라운 증언을 했습니다. 관이 밖으로 나오기 전날 밤 아이가 들고 가는 것처럼 낮은 위치에서 이상하게 이동하는 풍선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는 죽은 아들이 관을 움직인 거라고 확신했다고 하네요. 나치토는 유난히 어둠을 무서워했고 그런 아들을 위해 침실엔 항상 촛불을 켜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하던 날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으로 촛불이 꺼지고 말았고 잠에서 깬 나치토는 어둠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부모는 나치토의 영혼이 어두운 땅에 묻히는 것이 싫어서 관이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했고 아예 관을 땅 위로 옮긴 뒤 그 주변에 횃불을 거는 기둥을 세워두어서 밤에도 주변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후 나치토의 유령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2009년 멕시코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뜻밖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나치토의 무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밤의 모습을 찍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영상에는 앳된 소년의 목소리가 녹음되었다고 합니다. 내 무덤에서 뭘 원하는 거야? 내 무덤을 발견한 자여, 초콜릿 하나만 줄래? 이후 많은 사람들이 나치토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무덤에 모여들었고, 장난감과 초콜릿 등 여러 물품을 놓아두며 나치토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